논현동 소래습지 생태공원 인근 부지입니다. 곳곳에 컨테이너나 건설 장비 등을 적치한 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이 부지를 포함해 인근 40만 제곱미터를 공원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일방적으로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도 아닌 대한민국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개인의 소유의 토지를 강탈하여 사유 재산을 국유화하는 게 합법적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며 인천 시민인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해당 부지는 지난 1971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민 권익위의 중재로 2009년부터 제한적으로 토지 이용이 가능해졌고 대부분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부지에 포함된 토지주들은 모두 104명. 이들은 사업을 이어갈 대체 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토를 다고 한지를. 그러면 인천시 어디든지 나가겠다. 대토를 달래는 이유는 현장에 한번 발걸음을 해보시면 수백만 톤이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어디다 하차할 겁니까? 그래서 반드시 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토지주들은 대토가 안 된다면 국가도시공원 예정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아직 보상협의를 진행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부지는 지난해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후 현재 기본 구상을 수립하는 단계라면서 보상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